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안입니다. 공지한 대로 2021년 7월 21일 아침 6시 3분경에 이른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는데 그래도 밤중에 하는 것보다는 좀 나으니까 좀 더 점사가 잘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1980년생 경신년 원숭이띠 분들의 2022년도 이민년 상반기와 하반기 운으로 나누어서 정갈하게 주역점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혹시 볼륨이 작다거나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볼륨이 뭐 찌지직거린다거나 간혹 핸드폰이나 PC 환경에 따라서 안 들린다거나 그런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좀 알려주시고요. 우선은 자, 모든 편집본은 지금 찍는 걸로 다 대체를 해서 올릴 테니까 조금 더 보이스 중심으로 제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면 멈춤 현상이 아마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속으로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자, 마음을 좀 모으고요. 자, 이제 던져보겠습니다. 점사 나왔고요. 저는 검정색을 윗개로 둡니다. 바람이 나왔고 호수가 나왔고 초토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첫개가 상반기가 되고 이제 뒷개가 하반기로 변경됩니다. 자, 이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상반기에 나온 괴는 풍택중부라고 하는 61번째 괴거든요. 아, 제가 꼼꼼하게 외우지 못해서 혹시 틀릴 수는 있어요. 순서 같은 경우는. 근데 괴의 이름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윗괴가 호수, 그렇죠. 이게 풍택이니까 호수 위로 바람이 불어 올라가고 있는 그 상황이고, 그 다음 괴가 변경이 됐어요. 이제 어떤 모습 변화가 됐냐면, 호수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아래에 있는 것이 물로 변했거든요. 풍수환이라고 하는, 이게 아마 그 앞앞계로 변경이 된 걸로 확인이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 타이밍을 못 만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원숭이띠, 우리 80년생 분들이 구설수가 따라요. 상반기, 하반기 모두 통합해서 확인을 해봤을 때 아직까지 내가 바라고 있는 보상이라던가 이득을 얻기에는 조금 어려운, 뒷심이 좀 부족한 해가 아닌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재 포지션, 즉 분수를 지켜야 하고 또 경거망동하면 안 되는 해로 확인이 됩니다. 만약에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창업도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예요. 아직 좀 애매하고 아직까지는 본인이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길게 가지고 가고 있는 그 뭐 민사, 형사소송 이런 소송권들이 있으신 분들, 이런 상황이 있다면 요건 이제 너무 길게 가져가지는 마시고 적당하게 좀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행 같은 경우도 왜그 세계일주처럼 장시간, 장거리로 계속 돌아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역마가 좀 심하신 분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토 종단이라든가 시국이 아무래도 좀 지금 제가 촬영하는 게, 워낙 코로나가 좀 창궐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물론 앞으로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은 할수 있겠죠. 그러나, 되도록 너무 먼 거리, 또 너무 먼 기간, 요런 이동하시는 것 자체는 올해 2022년도 내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올해 뭐 승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직에서 큰 시험이 있어야 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좀 중요한 나이대잖아요. 거의 꾸준하게 달려오신 분들은 관리직에 계실 것이고, 또 이런 중요한 시험이 있다, 중요한 테스트가 있다. 낮은 단계의 시험은 가능하세요. 또 일자리를 현재 구하고 계신 분들, 이직을 노리고 계신 분들, 아주 높은 단계의 고위직으로 가시는 시험은 애매하고요. 불리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주 낮은 단계의 시험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가 매매라던가 현금화를 시키기 위한 자택의 매매, 뭐 땅이라던가, 그죠? 어떤 부동산이겠네요. 땅, 상가, 또 이제 주택, 이런 매매들. 이런 매매들도 되도록이면은 지금 현재 부족함이 없고 결핍이 없는 분들은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셔야 되는 상황. 어쩔 수 없는 이사는 이건 가셔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즉 미룰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사는 안 가시는 것이 좋아요. 이사도 불리합니다. 요거는 이제 큰 틀입니다. 이거는 큰 틀이고,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삼재처럼 조금 조심조심해야 하는 해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민년 명리적으로 볼 때도 우리 경신년, 여기 적어보면은 이게 경신이잖아요. 우리 글자 자체가. 경신한 글자도 세지만 2022년도 자체가 이민년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인신의 충을 하죠. 우리 띠그룹으로 봤을 때도 신자진이라고 하면은 이맨 앞에 있는 지살에 해당하는 이 저희 띠가 이 부딪히는 것이 이민년의 해죠. 그리고 모근이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60년 만에 들어오는 모근이죠. 명리적으로도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신기한 거는 이게 주역으로도 비슷하게 거의 똑같아요. 제가 뭐 조작하고 그럴 필요는 없고, 이걸로서 뭐 이득을 얻는 건 아니니까. 이게 우리 경신년생들, 저도 경신년생이고, 그냥 정갈하게 뽑아봤을 때 전반적으로는 좀 위축된 해라고 볼수 있어요. 뭔가 새롭게 시도를 한다거나 쉽게 풀리는. 앞에 79년생 띠도 제가 주역으로 쳐봤었는데 굉장히 상반된 괴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이렇게 2021년도 7월 21일 날에 이렇게 녹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거꼭 참고를 잘 삼아 주시고, 너무 맹신하지는 않으시되, 예, 제가 뽑은 주역개를 꼭 어떤 선택에 있어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12달의 흐름을, 주역을 기초로 한 타로 카드를 뽑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봐주시고요. 혹시라도 제게 후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달러 표시를 클릭하시면 지금 방송 시간 안에서도 후원이 가능하시고요. 뭐 그냥 보통 분들은 구독, 좋아요만 해주셔도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채팅방 참여는 구독 시작하신 지한달 이상 되신 분들은 모두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자,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제 주역을 기초로 한 주역 타로 카드로 80년생 분들 2020년호는 12장으로 뽑아보겠습니다. 2월, 3월,
4월, 5월, 6. 명리로 풀건 아니라서 그냥 편안하게 저희가 양력 달력을 보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 뽑아도 답은 나와요. 7, 8, 9, 10, 11, 12. 자신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굳이 이렇게 점사를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나 칠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주역을 기초로 한 점을 칠 수가 있고. 조금 이쪽으로 와야 되겠네요. 카메라가. 자, 이제 뒤집어 보겠습니다. 막 어떤 화려한 스킬이 필요 없어요. 참 담백하죠. 자, 이제 다 뽑았습니다. 이제 1월부터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1월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괴의 모양은 뇌지혜라고 하는 땅 위에 천둥번개가 얹어져 있고 천둥번개가 떠 있다는 뜻은 큰 기쁨이, 그리고 앞날에 대한 에너지가 크게 넘어온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직 명리적으로는 2월이 아니기 때문에 띠가 바뀌는 달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1월이기 때문에 이미 동지부터 기운이 하늘부터 천지인 순서로 열리고 있고, 또 주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가 그냥 1월로 뽑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바대로 이 뇌지의 계획 생긴 대로 큰 돈도 들어오고, 또 크게 또돈 나갈 일도 예상이 돼요. 어떤 세금을 크게 신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구매권이 아주 사업적으로 크게 예비가 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1월답게 시작하시는 것도 그 상황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나쁘진 않아요. 아직 새로운 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본격적인 새로운 해는 아니에요. 2월이 돼야 명리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사람에게 열리게 되려면 2월까지는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인관계, 새로 들어오는 인연 또는 내가 새롭게 착수하는 일, 그리고 주변에 또내 뜻에 동조해주는 사람들, 아주 호의적인 사람들이 많고, 이번 1월 이 잠깐 들어오는 30일 동안은 건강운도 아주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가 나쁘지 않아요. 전체적인 그해 자체는 좀 근신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주사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1월 흐름 자체는 아주 좋다는 거죠. 1월 상반기, 또 중반기, 또 하반기, 이렇게 30일의 흐름이 있을 텐데, 크게 이게 움직인다는 거죠. 크게 천둥번개처럼 꽉꽉꽉 하면서 움직이고, 또 좋은 달 자체가 이제 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주고, 나의 매력과 나의 에너지대로 돈도 크게 실어주고, 또 실려나가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운세 자체가 1월에는 아주 크고 왕성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뒤에 이어져 오는 이 택천쾌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택천쾌라는 이괴 자체는요, 윗괴는 바로 호수가, 그리고 아래에는 하늘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 한 개만 음이고, 나머지는 모두 양이죠. 2월도 이어서 긍정적으로 또 경제활동 자체도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흐름 자체는 아주 유순합니다. 그런데 욕심은 좀 내려놓으시는 것이 좋으세요. 2월은 명리적으로도 2022년이 열리는 달입니다.
특히 이제 치아가 뭐 우신우신하다 한다거나 또 두통이 자잘하게 있다거나 그러니까 간과하기 쉬운 어떤 통증이 있으시다면 이 택중케라는 괴 자체가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미루면 안 된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되도록 이번 달에 벌어지는 일들은 내부적이든 개인적이든 사업적인 일이든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빨리빨리 확인하고 빨리 들춰보고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도 1월까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2월이 열리자마자 감정적인 사소한 부딪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인을 하고 또 어떤 서류가 오가는 일들 같은 경우에는 꼼꼼하셔야 되세요. 그냥 대충대충 또 그대로 해왔던 일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으니까 이대로 처리하면 된다라는 과거의 수순대로 과거의 습관대로 처리하시게 되면은 2월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안전사고 뿐만이 아니라 현장 일을 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무일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프리랜서 분들도 마찬가지. 일반 사무일, 일반 사업, 일반 장사, 서비스업 이런 분들은 내가 1월에 했던 세금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한번 더 점검을 하시는 것이 좋고 1년에 한 번만 신고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두 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업 규모에 따라서 사업 규모 작은 분들은 한 번만 하시잖아요. 이런 것도 좀 확인하셔야 되세요. 지금 현재 아무 문제가 없다. 사업적으로. 또 일단 학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도 무조건 고집을 부리면서 앞으로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죠. 이 2월 달에. 뭐가 잘 안 풀리고 있어요. 그럼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2월에는 들여다보셔야 되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접으셔야 됩니다. 그게 곧 다가오는 이 2022년도 전체 운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3월달 운이 어떻게 나오냐면 화풍정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거든요. 이게 위에는 불을 떼는 거고 아래에는 바람을 막 이렇게 불어서 올려다 주는 건데 큰 가마솥을 이제 뜨겁게 달구고 있는 형상이에요. 이게 이제 화풍정 괴거든요. 이 괴 자체는 참 좋아요. 우선 양력으로 3월달에는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잘 대해주셔야 되시고 너무 깐깐하게 그 기준이나 잣대를 요구하시면 안 돼요. 과거의 인연들이 떠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의 새로운 인연들이 또 들어옵니다. 금전으로는 2월에 잠깐 제가 1, 2 이렇게 연달아서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었는데 3월달도 들어오는 돈, 수익 크게 영향 없습니다. 그리고 돈 자체가 잘 돌아요. 대인관계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한 달 내내 과거를 이제 그 가마솥에 있는 나쁜 것을 내가 떠나보내고 그리고 좋은 것, 새로운 것들을 이제 바람으로 집혀서 주듯이 쇄신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같이 협업을 해서 일을 하시는 경우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경우에 본인을 빼고 두 명, 즉 총 세 사람이 골고루 분담을 해서 분업을 해서 하시는 형태가 가장 좋고요. 이 가마솥 다리 자체가 세 개이기 때문에 원만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도 잘 뽑을 수 있을 것이고 사업가 입장에서는 그리고 거래처를 새로 선정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흐름도 나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스트레스성, 특히 드시는 음식과 관련된 식습관과 관련된 질병 증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3월에는 다 좋은데 건강이나 스트레스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연달아서 4월달 운도 볼 텐데 이 운은 풍화가인이라고 하는 괴가 났어요. 참 오랜만에 나온 괴인데 내실을 다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래에는 불이 그리고 위로는 바람이 불어서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나와 연관된 사람들이고 한솥밥 먹는 식구들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기존의 일과 기존의 사람들에게 집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 문제가 터진다면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과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회사,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아요. 그리고 가정적인 일, 또 개인적인 일, 이런 부분에서 4월 달에는 자잘한 들여다봐야 되는 일이 생기고, 실제로 전혀 새로운 것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들여다봐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점검해야 되고, 다시 들여다보고 실수를 잡아야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신경을 써야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금전 자체도 1, 2, 3월 달과 마찬가지로 금전 활동을 위한 경제 활동, 그리고 실제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그 금전의 규모 자체가 여유가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비해서 난 좀 더 투자를 해보겠다. 나쁘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부동산이라던가 아니면 주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계산을 잘 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서 미리 투자하시는 거 4월 달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월 달과 마찬가지로 혼자서 단독으로 일 처리하시기보다는 3, 4월 모두 다른 사람과 동업을 추진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에 이제 집중되어 있으시니까 3, 4월은 되도록, 4월 달도 마찬가지. 너무 일에 신경 쓰시고 너무 바깥 일에 내 에너지를 쓰시게 되면은 과로가 예상이 됩니다. 웬만하시면 개인적인 시간을 좀 갖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행사가 많은 5월달 궤도 볼 텐데, 산수몽이라고 하는 궤가 나왔습니다. 산수몽은 윗궤가 막히는 산이고 아랫궤가 어려움이 예상되는 물입니다. 내가 가지고자 하는 이상적인 목표는 너무 큰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은 요만큼인데, 이 산수몽계는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해서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이상적인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깔려 있거든요. 상반기로 가면 갈수록,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상반기로 이제 점점 중반으로 치달을수록 이제 고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고비가 5월달로 예상이 되네요. 그래서 이 산수몽이 나왔다는 것은 5월 전반적으로 아직 경험 미숙이었던 상황에서 새로운 일에 초반에 달려들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되도록이면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으시고, 개인적인 일, 개인적인 어떤 진로 변경이라든가 이직이라든가 이사라든가 매매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보다 경험이 많거나 나이가 있는 연장자의 조언을 들으시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그리고 나가는 돈도 좀 많아요. 웬만하면 나가는 돈을 줄이시는 것이 좋고, 아마 그 연초에 어떤 세금 신고와 관련된 지출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경험 미숙에서 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아직 모르는 거, 아직 미지의 세상, 또 대인관계도 아직 그 사람을 겪어보지 않았는데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고용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을 데려오기는 이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리스크가 큰 거죠. 모르는 부분이 더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이 사람을 채용해야 될까 말아야 할까, 이 사람과 동업을 해야 할까 아니면 내가 투자를 해야 할까, 이렇게 좀 아리까리한 상황, 애매한 상황,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수몽이라는 것 궤 자체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본인의 선택이 어리석거나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가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맞추기가 참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5월달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시고 확실하지 않다 싶으면 차라리 다음으로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상반기 마지막 달, 6월달, 요거는 이제 간이산이라고 하는 괴가 나는데, 위아래가 같은 괴가 지금 포개어져 있어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막히는 부분이고, 이 막히는 부분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 냄비 물이 끓는 것처럼 탁 풀려요. 즉 다음번에 더 내가 점프업을 하기 위해서 잠깐
멈춰 있는 부분에 잠깐 걸려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간이산기입니다. 산 두 개가 포개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6월 달이 이제 상반기에 고비다운 달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잠깐 멈춰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초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어떤 사업이나 장사라던가 또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저것 하시게 되면은 6월에 딱 진짜 걸려요. 하나만 하셔야 돼요. 하나만 하셔야 되고 한 가지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고, 금전활동이나 경제활동 같은 경우에는 참 타이트하게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6월 같은 경우에 정말 간당간당하게 어떤 공과금이라던가 또 내가 융통해야 되는 활동 자금이 필요했는데 일부 모자란 거죠. 부족한 거예요. 결핍이 생겨요. 하지만 다른 쪽에서 충족이 되는 거죠. 전혀 다른 쪽에서 이제 소득이 생겨서 들어올 수 있어요. 뭐 인쇄가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것이 예전에 출판을 했었는데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금전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교육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신데 개인적인 교육업에서 소액의 돈이 들어와서 그게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어요. 저처럼 1인 기업인데 세금 때문에 많은 돈이 지출이 되었었고, 앞달에 6월에는 생활비 자체가 부족해서 돈을 대출을 받거나 빌려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월세 소득이 또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중고 매매를 이제 성사를 시켜서 거기서 부족분을 메꿀 수도 있는 거죠. 신경성 질환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간이산이 났다고 한다면 이제 답답하고 또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봤자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하는 거죠. 좀 기다리셔야 되고, 6월은 6월 초에 현금 부족으로 인해서 답답한 상황이 있다고 그런다면 6월 거의 하순이 되어서 풀려요. 자, 그럼 이제 상반기는 끝났고 7월달 양력 보겠습니다. 바로 풍지관이라고 하는 괴가 났습니다. 좀 더 살펴봐야 한다는 뜻이고요. 윗괴는 바람이 불어서 올라오는 부분이고, 아래는 그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땅이 나왔습니다. 좀 더 내가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고 한 번 더 점검을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7월 자체는. 우선 하반기 들어서 이 7월에 들어서 휴가철도 겹쳐 있는데 뭔가 새롭게 또 시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 현재의 이 부진함을 타개하기 위해서 다른 쪽에 눈을 돌리시는 경우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세요. 그 시장에 대한 나의 판단이나 나의 조사가 적절했는가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되시고, 본인이 섣부른 판단 또 잠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시간이 없어, 에이 이거라도 해야지 라고 갈팡질팡 할 수 있거든요. 방황을 할 수 있어요. 지금 7월에 하는 결정은 옳은 결정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욕심을 좀 내려놓으셔야 되시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람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예요. 늦은 결혼을 결정을 하신 분들, 특히 7월에 좀 더 살펴보셔야 되시고 그 사람에 대한 결정을 조금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크게 나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넘기실 수 있는 어떤 통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일찍 치료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고, 여러 가지 경제, 학업, 또 매매 이런 결정들은 7월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달은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양력으로 8월 달도 볼 텐데, 자, 8월의 괴는 산뢰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산은 막히는 거고 뢰는 천둥번개가 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큰 것이 들어와서 열매가 있듯이 익어야 하는데, 실제 명리적으로도 이제 가을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가을이 아직 덜 익었어요. 상황은 덜 익었어요. 덜 익었는데 자랑하는 형상이죠. 형태 자체가. 그러니까 껍데기만 너무 요란한 거예요. 아직 좀 더 키워야 되고 아직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8월에는 이제 더위가 조금 한풀 꺾이죠.
인간에 대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아직 그 어떤 일을 벌이기에는 기대를 좀 내려놓으시는 것이 좋거든요. 확실하지 않은 일인데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신다거나, 아직 뭔가 확실하게 뭐 필기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한 게 아닌데,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막 김칫국 마시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너무 쉽게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넘겨지울 수가 있고, 그 사람에 대한 한 부분만 보고 판단을 빠르게 해서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 직업적인 부분, 또 건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한 발 후퇴하는 상황이거든요. 실속이 떨어집니다. 혼자서 일하시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능력을 나누어서 일을 추진하시는 것이 리스크가 적고, 또 어떤 큰 그 길게 장기간 또 장시간 여행을 떠나려고 하신다면은 요것도 아직은 위험해요. 미루시는 것이 좋아요. 산노이라는 괴 자체가, 이 8월달의 운 자체가 7월에 이어서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괜히 잘못하면 그 양치는 그 개 있잖아요. 그 옛날 그 동화책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 번 늑대가 왔다라고, 늑대가 왔다, 늑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양치는 소년이 나중에는 거짓말쟁이가 돼서 사람들이 진짜로 늑대가 들어왔는데 안 믿었던 동화 있잖아요. 그것처럼 진짜 현실적인 일에만 대외 공표를 하시고, 그것이 이성관계든 사업적인 부분이든 현실을 바라보세요. 갖춰지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에게 너무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시면은 8월에 크게 실망하실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시고, 좀 더 사업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좀 더 키워서 능력을 기른 다음에 오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던가 이제 사업 초반에 하시는 분들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게, 8월에 이뤘던 매출을 가지고 일부만 보고, 아 상반기 3월 4월까지 매출이 좋았으니까 지금 조금 여름이라서 하반기에 좀 부진한 것은 그냥 여름이라서 그런 거니까 이대로 대출을 받자, 혹은 이대로 이 매출 기준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잘 됐을 때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여름에 저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반기는 이 정도로 내가 매출 기준을 높게 잡으면 될 것 같아 라고 섣부른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8월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족하지는 않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본인이 다 해결했고 다 그 단계를 밟아서 졸업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졸업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제 9월달, 이 9월 운세도 볼 텐데, 이 9월은요 지금 천집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거든요. 윗괴가 하늘이고 아랫괴가 지금 땅이에요. 이거는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뒤집힌 거거든요. 하늘이 아래로 와야 좋아요. 조화롭거든요. 지금 이 주역 자체에서 하늘이 위로 갔다는 것은 굉장히 부조화적인, 안 어울리는 형상이에요. 대화가 잘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조용조용히 다른 사람들 모르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고, 외부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을 하시는 것도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기보다는 구관이 명관이라고 예전에 알고 지냈던 사람, 기존에 그 일을 잘 알고 있는 사람과 조금 대인관계가 좀 서먹서먹하더라도 일을 생각하셔서 참고 같이 협업하시는 것이 좋고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삐걱거릴 수 있습니다. 천지비대로. 천지비 자체가 대화가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금전 부분도 삐그덕거립니다. 나갈 돈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출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달이에요. 9월달 자체가. 필요 없이 나가는 돈, 내 계획에 없던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도움이 필요하시면 친구나 지인들에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의논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요. 역시 스트레스가 높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일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초조해하지 마시고 이제 10월달도 보겠습니다. 10월달은 여기는 천택리라고 하는 개입니다. 윗개가 하늘이고 아랫개가 막히는 호수를 뜻하는 괴가 지금 펼쳐져 있는 부분인데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올려드릴게요. 이제 드디어 나선다는 거예요. 10월달이죠. 지금 양력으로 10월달인데 명리적으로는 가을이 깊어가는 명리적으로는 8월부터 가을이라고 볼 수 있고 가을의 마지막이죠. 낙엽이 질 때죠. 이때는요. 사람들과의 그 인간관계, 인연 맺는 것을 조심하셔야 되세요. 이제 미루지 말고 본격적으로 부딪혀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진중하셔야 되고 신중하셔야 되시고 일 새롭게 버리시는 부분들은 정말 꼼꼼하게 처리하셔야 되세요. 또 본인의 신경을 긁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잘한 것,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 가지고 못 참아서 내가 욱해서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화내는 것도 전략이 필요한데 그 사람과 욱하는 그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신경전을 벌인다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발언을 하시게 되면 치명적입니다. 좋지 못합니다. 새롭게 내 눈을 흐리면서 다가오는 인연들도 경계하셔야 되고요. 시간이 갈수록 본인이 진중하게 행동하시면 이런 리스크는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내 태도, 내 행동 이런 것들이 감정이 앞서면 모든 것을 망쳐요. 10월은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행동하셔야 되시고 화가 나도 그 감정을 숨기시는 것이 좋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만약 회사에서 어떤 상황이 생겨서 내가 참을 수가 없더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화내지 마시고 어디 잠깐 좀 자리를 좀 피하셔서 종이를 꺼내서 적어보세요. 지금 화를 낼 만한 상황, 내가 무엇에 화가 나는가, 내가 진짜로 화가 난 대상이 무엇인가, 이것이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정말 철저하게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감정을 누르시는 것이 좋아요. 10월달에는 되도록이면 상대방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행동과 내가 어떤 말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걸 이제 잊지 마시고 이 천택리 괴처럼 하나를 감정적으로 해결했더니 그것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본인에게 돈이 나간다거나 아니면 명예가 손상된다거나 그것을 인해서 자산이나 상품의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내게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10월에는 철저하게 감정을 배제하시고 가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명리적으로는 이제 이 11월이 겨울로 들어가요. 하반기에 이 10월에 이어서 또 고비가 될 수 있겠네요. 가미수라고 하는 개가 나왔습니다. 가미수는 위아래가 모두 어려움을 뜻하는 물이 포개어진 형상이고 물이 포개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깊게 심해로 내려가는 것과 같은 형상이거든요. 하나를 해결을 했는데 다른 것이 겹치더라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 뭐 창업이나 새로운 일이라던가 하지 않았던 다른 분야의 일에 내가 뛰어든다거나 또 이직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못 견뎌서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이직이나 이동을 계획하신다면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하게 싸우시면 안 되고요. 철저하게, 정말 철저하게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을 피하셔야 됩니다. 또 어떤 유혹이나 습관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힘들 수 있어요. 담배를 못 끊어서 아니면 어떤 약물 중독에 빠져서 어떤 중독 때문에 뭐 게임 중독처럼 끊지 못하는 대상이 있어서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헤어져야 하는 사람인데 못 헤어져서 그 사람과의 관계 자체가 본인을 망가뜨리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그래서 이 11월 달에는 계속 늪으로 빠지는 거예요. 에너지 낭비가 심합니다. 돈도 나의 그릇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고
무절제한 생활이 이어질 수 있어요. 11월에는 끊으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인간관계를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고,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를 한 번 더 싹 하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집안에서도 버릴 거 버리시고, 내가 지금 뭔가 잘 안 되고 있다면, 분명히 집안에 여기저기 먼지가 쌓이고 막힌 곳이 있을 거예요. 그걸 수리하시고, 뜯어 고치고, 싹 먼지 비우시고, 불필요한 거 끊어내시고, 이런 좀 노력이 필요하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원치 않은 소문에 시달릴 수가 있고 흐트러지기가 쉬워요. 흐트러지기가. 주변 사람도 쉽게 믿지 마시고요. 돈 빌려달라고 하거나 통장을 좀 잠깐 빌렸을 수 있는 당연히 안 된 말이죠. 아무리 가족이나 아무리 가까이 지냈던 친구라 하더라도 또 어떤 공부하다가 만난 도반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제적인 돈과 물리게 되면은 올해가 제가 안 좋다 그랬잖아요. 좀 쉬어 가셔야 되고 조심하셔야 되고 근신하셔야 된다고. 예, 11월에 큰 실수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거의 이번 연도 자체를 잘 거쳐 오셨는데. 그래서 신중하셔야 됩니다. 절제하셔야 되고 끊어내셔야 됩니다. 이제 그럼 12월 달 마지막으로 볼 텐데요. 자, 천산돈 괴가 나왔습니다. 아, 요게 지금 이제 11월 달 이어서 큰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좋은 것은 좋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안 좋은 것은 또 안 좋다고 말씀드리니까 너무 또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운이라는 건 항상 그래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오고, 나쁜 게 있으면 좋은 게 와요. 이 천산도는 잠깐 피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왜? 그냥 싫어서 피하는 것도 있고 더러워서 피하는 것도 있고 자잘한 것을 내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12월 달에 신중하셔야 되고. 근데 모두가 다 손해인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일 중에서 음식과 관련된 일, 뭐 커피나 디저트를 파는 카페,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일들 있죠. 뭐 영화라던가 또 뭐가 있을까요? 드라마라던가 사극 촬영이라던가 이렇게 그 가수들 관련된 일이라던가 뮤지컬이라던가 이런 엔터테인먼트, 즐기는 일들, 이런 일들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나가는 돈이 좀 많고 또 사람들이 모이는 일이 아닌 일반적인 일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들어오는 돈은 적고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아요. 일반적인 일들은. 물론 제가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저도 이제 비대면 사업이기 때문에 잘 되는 사람은 엄청 잘 돼요.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될 거예요. 이 12월이. 실제 겪었잖아요. 2019년 지나서 하반기부터 2020년, 2021년 겪으셔서 알 거예요. 잘 되는 쪽은 엄청 잘 돼요. 근데 12월에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경신년띠도. 경신년생분들. 본인의 돈을 돕기 위해서, 본인의 어떤 사업을 돕기 위해서 인연이 들어온다기보다는 뭔가를 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과 사귀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시고, 새로운 사업을 그래도 타개하기 위해서 좀 버리겠다 하시는 분들, 해외라도 나가서 나는 지금의 이 부진함을 타개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철저하게 조사 많이 하셔야 되고 또 타이밍을 잘 누리셔야 돼요. 내 돈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되시고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 사람의 금전을 보증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세요. 내가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오고 가는 돈은요, 가족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 12월달 마지막으로 이번 한 해를 다 조심조심 잘 고르셨는데 12월에 딱 한번 실수를 해서 아차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위에는 하늘이지만 아래는 막히는 산입니다. 하늘이 밑에 있지 않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12월에는 되도록이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요 자리만 딱 지키셔야 되고, 아니면 아예 저 더 안전한 곳으로 피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안전사고도 조심하셔야 되시고, 있던 자리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12달의 흐름을 또 살펴봤는데, 너무 또 겁먹으실까봐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조심스럽네요. 그래도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신년생 분들 명리적으로도 이번 해가 부딪힌다 그랬잖아요. 근데 물론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저희의 띠별 운세를 봤을 때는, 상반기 요 초반에만 좀 좋고, 나머지는 전부 살펴보셔야 되고, 자제하셔야 되고, 조심하셔야 되고, 요런 운으로 확인이 됩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드리겠고요. 예, 좋고 나쁜 과감 없이 제가 이렇게 밝혀서 말씀드렸으니까 운적으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띠 제작하러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